오늘 내드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특상태 조건 공금 해가지고 암기 프린트 5번에 있었죠? 이건 암기하시고요. 맞는 내용이고요. 2번도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해서 6번 암기 프린트 6번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3번은 암기 프린트 9번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오늘 이거 지금 2번 3번 다 했죠?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 했잖아요. 실무에서. 그 다음에 계약서 필요지기 사항도 한 번 더 봤었고요. 다 암기해야 됩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4번을 보니까 자격취소 자격증진은 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잖아요.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다만 청문과 의견 진술귀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라고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있습니다. 이건 전부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지금 있는 것들 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보고는 자격취소만 5일 이내 보고입니다. 자격취소 5일 이내 보고고 또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했죠. 5일 두 번 나옵니다. 7일이 아니고 5일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암기 프린트 43번에 5번에 있는데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3개월입니다. 옛날에 2개월에서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매수 신청 대리 공제사업 운영 실적도 똑같이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7번. 그래서 6번 X고 7번은 이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는 전부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죠.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인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주택은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거 맞습니다. 7번. 8번. 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는 가능해요. 근데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건 X죠. 등록 취소는 주된 사무소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 등록 취소되면 분사무소도 업무 못합니다. 그러나 업무 정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가능합니다. 8번 맞습니다. 9번은 등록 취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때에는 일을 할 수 없다 했는데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 정지 제척 기간이 3년이라고 했습니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죠. 업무 정지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 업무 정지 제척 기간. 다만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는 업무 정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1년 넘게 폐업을 했다면 다시 재등록을 하더라도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과 구분해야 되겠죠. 등록 취소도 제척 기간은 없는데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는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번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 정지가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년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10번은 협회 설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개사인 공인중개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업 공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 즉 시험만 합격했다고 해서 협회 설립 못합니다. 개업공개사여야 합니다. 설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0번은. 11번.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공개해야 되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지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암기해야 되겠죠?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라고 했잖아요. 확인 정보 그 실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은 입자 실종 실종 중개인 기소,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 이거는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3억 이상 앞 주택인 경우, 실제 거래 가격, 종류, 부동산의 종류,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계약일,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 조건, 기한, 그 다음에 부동산 소재지를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가 몇 번 했어요?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암기해야 되는 프린터. 13번에 있죠? 13번. 13번.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제가 뭐라 했네요. 인적 사항이라고 했어요. 거래 당사자 인도일시라고 했는지 갑자기 헷갈리네. 인도일시가 아니라 인적 사항.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그래서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실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11번은 X고요. 그래서 12번은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는 모두 할 수 있다고 했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틀렸고요.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 오늘 그 확인 설명서 서식에도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 했죠. 밑이 아니고. 예, 그래서 서명 및 날인 X입니다. 12번은. 13번은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가 아니라 중개거래인 경우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개입됐을 때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 거 20번까지는 다 작년의 기출문제입니다. 28회 기출문제입니다. 12번부터 20번까지는 28회 기출문제입니다. 14번 28회 기출문제입니다.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했는데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분양권 입주 분양권에는 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오피스텔 분양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살다가 팔 때는 부가가치세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작년에 두 번이나 개정됐었습니다. 15번 집합건물은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연면적을 적는 게 아니고요. 집합건물 빼고는 연면적을 적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5번 부동산 거래 신고서 기재 요령에 14번 15번 이런 게 출제됐다. 작년에. 그 다음에 16번은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된다. X입니다. 중개거래인 때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또는 둘 중에 한 명이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신고. 그래서 16번 틀렸다. 17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보죠. 오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했는데 그래서 틀렸습니다. 17번 금인은 또 따로 받아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신고 필증을 받아도. 그래서 X다. 18번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의 위임장이나 등록증 사본 같은 거 필요 없고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주민등록권을 입력해보면 고용신고되어 있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 고용되어 있다는 게. 그래서 위임장하고 신분증 필요 없다고요.
개업 공개 사건은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거래 당사자를 대행해서 신고하려면은 신고하는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본인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과 그 다음에 본인 신분증 사본도 있어야 되죠. 개업공개사가 대행할 때는 개업공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작년 기출문제다. 20번도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7번에 보면 자진신고하더라도 감경해주지 않는 것, 면제 또는 감경해주지 않는 것 세 가지 사유를 기재해 놓았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60일 이내 미신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외에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 세 가지는 자진신고하더라도 면제 감경 안 해준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해주죠. 조사 시작되고 나면 50% 감경해줍니다. 리니언시 제도라고 했죠. 리니언시 제도, 고해성사 제도. 자진신고하면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의 취지는 상호, 거래 당사자 상호 간의 불신을 조장해가지고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고, 또 두 사람 중에서 먼저 신고한 사람만, 자진 신고한 사람만 면제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한테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오히려 돈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니언시 제도, 자진 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그래서 거래대금 20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 감경 면제할 수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절 잘 보내시고 이제 마지막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